네, 이 웨어러블 사이보그, 말 그대로 착용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예, 의미일까요? 맞습니다. 제가 이 웨어러블 사이보그 이제 착용형 로봇이라고 하는데요. 그 CNN 방송에서 이런 방법이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죠. 55세 되는 그 여자분 소렌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전신이 마비돼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됐거든요. 이제 딸의 결혼식이 머지않았는데 참석은 해야 되겠고 그때 그 일본의 스쿠버 대학의 산과의 교수가 그 설립한 로봇회사에서 만든 사이버다인 회사에서 만든 그 하이브리드 어시스트를 림이라고 하는 이 착용 로봇을 입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는 거죠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런 그 인공형 로봇, 입는 로봇을 입고 활동을 할수 있게 된 거죠. 보면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사지가 마비되고 그 관절 구축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일 때 자기의 뇌파를 이용해서 어떤 그 디지털 장치를 작동시킴으로 인해서 자기가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죠. 보면은 저게 꼭 척추 손상이나 근육 위축증 때문에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2050년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의 약 20억 명 정도가 관절 질환 때문에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된다고 합니다. 그러면 사회적 병이 엄청나게 들게 되거든요. 그때 아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이제 웨어러블 사이보그가 또 굉장히 진짜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 정말 영화 속에서 보던 게 현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뇌랑도 연결을 시킬 예, 수가 맞습니다. 예, 있다면서요?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그 뇌질환이 있을 경우에 자기의 그 뇌파로 움직일 수 있는 뇌 임플란트, 이렇게 해서 그 정보를 심는 자기의 뇌 신호를 그 디지털 영상 명령으로 전환을 시켜서 어떤 작동을 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로봇 팔을 움직여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즉 사람과 기계가 융합돼 있는 그래서 초능력 휴먼 파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예전에 보면 TV에서 보는 600만 불의 사나이나 소머즈 또 최근에는 이세돌 기사를 이긴 그 AI 그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. 이게 좀더 나가서 그 우리가 그 손의 위축증이나 이럴 때 쓰는 인공 손에도 만들 수가 있겠고요.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데 인공 칩을 심게 되면은 그렇죠? 상당 부분 우리가 질환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미래가 기대되는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웨어러블 사이버 보그 이제 저는 들으니까 그 마블의 아이언맨이 떠오르는데요. 예. 굉장히 이제 그 노년화되면서 우리가 또 수명이 길어지면서 많은 질환들, 질병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또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게 굉장히 반갑게 느껴집니다.